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저번에 여치에서 나왔던 이 영가씨를 오늘 실험에 써볼 예정인데요. 자, 여러분들 댓글들이 너무 많았어요. 죽여요, 태워요, 우리나라에 해로워요, 우리 몸에 나쁘지 않아요, 사람 몸에 기생하면 어떡해요 등등등등 댓글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응도 굉장히 좋았기도 했는데, 제가 이걸 실험을 하게 된 계기는 여러분들 댓글 중에서 사람 몸에 기생했을 때 기생충약을 먹으면 이 영가시가 제거가 될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영화, 영가시라는 영화 있잖아요. 이 영화에서 사람 몸에서 기생을 하잖아요. 그 벤다지를 먹었을 때 이 기생충들이 다 죽었던 영화를 보셨을 겁니다, 아마.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바로 짜잔, 알벤다졸입니다. 이거는 1,000원에 구매를 했고, 일반 약국에 가시면 누구나 구매를 할 수 있어요. 사람 몸에 있는 기생충들을 죽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십이지장충, 편충, 아메리카 구충 등등 그런 기생충들을 없애주나 봅니다. 자, 그런데 영가시 없애준다는 말은 없죠. 왜냐면 사람 몸에 영가시가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영가시는 그래도 기생충 중 하나니까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알벤다졸을 한 알만 쓸 거고요. 요거는 이제 사람 몸에 있는 위액이나 뭐 혈관 뭐 등등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약을 하나 푼 다음에 기생충을 넣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과연 죽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게 너무 커요. 자, 만약에 사람 몸에 진짜 기생충들이 이 약을 먹었을 때 제거가 될까요? 라는 궁금증도 약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자, 오케이. 자, 이 정도면은 다 녹았습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됐고. 자, 우선은 우리 친구들이, 오, 꽤나 큽니다. 진짜 손바닥으로 따지면은, 야, 이 정도 길입니다. 자, 와. 자, 움직이잖아요. 근데 움직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애들이. 왜냐면 얼었다가 녹아가지고 지금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적응을 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 이거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저 어쨌거나 지금 잘 살아있는 친구들인데 지금 매가리가 많이 없습니다. 자, 우선은 이 친구가 제일 잘 움직이니까 한번. 이 친구도 지금 두 마리거든요. 지금 갈고리처럼 싸매져 있어요.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아까는 움직임이 많이 없었는데, 오. 자, 이 상태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이게 이제 사람의 이제 피 아니면 혈관 아니면 내장에 있는 그 약간 액체 약간 느낌으로 보고, 이제 약이 여기 풀리면서 이제 영가시나 이제 다른 회충, 기생충들에게 이제 닿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건데, 사실 영가시나 다른 기생충들은 사람 몸에 붙어가지고 사람 몸속에서 혈액을 제 생각에 먹으면서 같이 먹어야 효과가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제 표면적이 이제 몸에 닿는다고 얘네가 직접적으로 이 물을 마시지 않는 이상은 효과가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우선은 굉장히 많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아까 안 움직이다가 이 친구들 지금 깨어났죠? 자, 우선은 네 마리니까 네 마리 모두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좀 작은 물량 안에 알약을 하나를 다 넣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네요. 좀 약간 강한 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실험이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나중에 이제 영가시 영화처럼 영가시가 몸에서 나온다면 이 알벤다졸 바로 사 먹어야겠죠? 저도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궁금했던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지금 넣은 지 한 2분밖에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친구들이 아직 쌩쌩합니다. 그냥
자, 우선은 5분에서 10분 정도 더 있다가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야, 헤엄을 치네 그냥. 자, 여러분들 지금 약 20분 정도 흐른 것 같은데 사실 오히려 더 팔팔해진 것 같아요. 약간 싫어가지고 이 물 자체가 싫어서 좀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영양분이 되었는지 갑자기 힘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참 희한합니다. 영가씨한테는 이 약이 알벤다졸이 약이 듣지 않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자, 아니면 제가 생각한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얘네가 이 물을 마셔야 됩니다. 이게 본능적으로 이게 싫어가지고 안 먹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냥 그래서 이 부분을 빠져나기 위해서 지금 헤엄을 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얘네들은 아직 반응이 없네요. 꼬여있네요 지금. 우선은 이 친구가 제일 힘이 좋고 팔팔한데 안 죽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해가지고 오늘 실험은 약간 실패인 것 같네요. 자, 이 친구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아직도 고민입니다. 자, 아니면 이 친구를 키우실 분이나 어떻게 처리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저한테 연락 한번 주세요. 자, 해가지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에 봐요. 안녕. 이상하게 더 팔팔해진 것 같아. 이상해. 기분 나빠요.